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지금까지 2D 및 3D 커브를 이용한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브를 이용하여 쉐입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폴리곤을 이용하여 임의의 커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입 메뉴에 보시면 트레이스 프롬 커브와 컨포멀 스트립 프롬 커브가 있습니다. 우선 트레이스 프롬 커브는 선택하고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임의의 커브를 두께와 폭을 줄 수가 있습니다. 프리뷰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로 주어진 커브를 가지고 폭과 높이를 통하여 쉐입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딜리트 커브는 만약 필요가 없으면 지우셔도 되고 저는 일단은 지우지 않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크 형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트레이스 프롬 커브를 눌러서 선택하시고 두께와 폭을 주시면 이러한 형태로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컨포멀 스트립 프롬 커브입니다. 일단 쉐입 윗부분에 트레이스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어떤 면에 트레이스를 잡아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단축키 F를 눌러서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 어떠한 커브를 줄무늬를 넣을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밑에 있는 커브로 위쪽에 있는 쉐입 위쪽 면에 줄무늬를 넣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이 윗면에다가 어떠한 줄무늬, 어떠한 두께를 넣어줄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두께를 1 정도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면을 지우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쉐입 위쪽에 이런 트레이스, 즉 가이드라인 같은 트랙이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커브를 통하여 쉐입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여 커브를 만들고 커브를 통하여 쉐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커브, 3D 커브의 방식으로 analytical 커브가 있습니다. 눌러보면 이름을 설정하고 XT, YT, ZT를 이용하여 수식적으로 복잡한 커브를 만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자, XT 쪽에는 sin, T, Y에는 cosine, T, 다음 Z에는 T 나누기 2파이, 그리고 파라미터 렌즈는 0에서부터 10 곱하기 파이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헬리컬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헬리컬 형태를 조금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헬리컬 또는 스프링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함수의 응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X나 Y쪽에 상수값들을 변경해 보시면 어떠한 원리로 커브가 구현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파이 대신 상수값을 넣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턴수라든지 직경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을 이용한 커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트레이스 프롬 커브, 컨포머시티 프롬 커브, 그리고 어널리티컬 커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용 방법들을 사용하여 보다 복잡한 구조도 구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